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쇼핑 목록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젠더리스가 트렌드라는데 마크 와이님이 올려주셨어요. 브랜드 버버리, 판매처 버버리, 가격 550만원. 어머, 올해 트렌드가 젠더리스라서 이제 이렇게 레이어드된 느낌의 의류가 나와서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고민해봅니다. 런웨이 상품이다 보니, 아 런웨이 상품 이군요. 일반 매장에서 MD분이 런웨이 상품 중 판매될 것 같은 제품 몇 가지 주문할 때 주문했다면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아니면 주문하고 한 달 정도는 대기해야 해서, 아 한 달 대기해야 되는 런웨이 상품이고 아마 올해 가을부터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0만원, 대체 무슨 제품이길래요? 550만원, 역대급이에요. 지금 제 카페에 올려주신 가격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저는 이거 55만원인 줄 알았는데 공이 하나가 더 붙었네요. 와우, SSY님이 옷 하나에 550을 태워? 라고 하시는데, 네, 재력이 있으시면 네, 뭐 태우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버리 거고요. 블레이저 디테일 코튼 트윌 리컨스트리 트럭티드 트렌치코트.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디테일 코튼 트윌 리컨스트럭티드 트렌치코트. 근데 무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를 또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와, 이거를 사고 싶으신 이유가 올해 트렌드가 젠더리스라서 이렇게 레이어드된 느낌의 의류가 나와서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네, 젠더리스 룩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어드된 이런 걸 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글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버버리 코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50만원! 어머, 버버리 코트가 있는데 굳이 또 버버리 코트를 안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코트가 되게 정핏이잖아요. 그래서 매치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어렵네요. 왜냐면 비싼 거라서 이거 제가 막 뭐라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정핏이라서 매치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버버리 코트가 있으시니까 굳이 요거를 또 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550이면 아무 옷에나 치트키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입기도 쉽지 않아 보임. 와, 뒷모습 펭귄 같아. 옷 사놓고 몇 번 못 입을 것 같은데. 레깅스 신고 저거 입으면 여자로 보일 듯. 완전 모든 분들 다 불호네요. 호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만약에 젠더리스룩 저런 두 개 막 같이 겹쳐있는 저런 걸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요즘에 루이비통에 나온 옷 중에서, 근데 이게 조금 더 비싸요. 아, 그리고 굳이 런웨이 상품을 사셔야 되는지 그것도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버버리 브랜드를 좋아하셔서 버버리 코트를 사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게 상관이 없으시면 보시면 이거를 781만원. 근데 550만원짜리를 어차피 고민하시는 거라면 한 200만원? 네, 230만원 더 태우셔갖고 요런 거 괜찮지 않나. 요거는 이제 세 가지 룩으로 입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거는 핏도 되게 정핏이고 뭔가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색깔이 약간 그렇긴 한데, 요것만 트러커 자켓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트렌치 코트로도 입을 수가 있고, 오버핏 해갖고 약간 트렌디한 게 요게 조금 더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한 끗을 더 태우실 수 있을 것 같으면 780만원이지만 요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요거 823만원 요것도 세 가지로 입을 수가 있는 건데, 아까 그거는 색깔이 좀 매치하기 힘든데 요런 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쉬운 스타일이죠. 두 개 세 개 해갖고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고, 약간 요것도 젠더리스한 느낌인데, 아까 그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진짜 입기가 힘든 옷이에요. 요거는 진짜 소화하기가 힘든 옷이라서 요런 게 조금 더 소화하기 쉽지 않나, 그리고 요런 게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820만원은 너무 비싸라고 하신다면, 근데 근데 대책이 코로나? 요거를 사실 거면 저는 요거는 386만원이에요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 근데 아마 이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 사실 거예요. 대기를 하셔야 되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당장 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자켓으로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코트로도 같이 입을 수 있는 세 가지로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386만원인데 요런 게 또 매치하기에 좀 더 쉽지 않나. 차라리 제가 산다면 요런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훨씬 저렴한 380
180 자괴감 온다. 조금 더 트렌디한 그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봤을 때 나 버버리야 약간 요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요 분을 봤을 때 그래도 550을 태우는데 명품 느낌 좀 내줘야 되지 않나. 로고가 빵 박혀있는 거는 솔직히 너무 별론 것 같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봤을 때 단추에 보시면 루이비통 요런 로고 같은 게 살짝 박혀있거든요. 요거는 봤을 때 어머 저거 루이비통이네 약간 요런 거를 살짝 느낌을 내줘서 알 수가 있다. 와 이게 해자로 보일지 이게 제일 예쁘다. 그래도 이게 아까 버버리보다 훨씬 나아요. 다행이다. 겹겹이 입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요 벨트 같은 걸로 해갖고 약간 젠더리스 이런 걸로도 느낌을 내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한 남친룩 스타일로 입고 싶으시면 요 자켓만 하나 걸치셔갖고 이렇게 입으셔도 이쁠 것 같고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겹겹이 입으셔갖고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면 티내야 됨 안에 마크 묻은 거 뜯어서 밖에 묻혀서라도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뭐냐면 명품 이런 거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로고가 와 이렇게 들어간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잔잔하게 로고가 들어간 거 있잖아요. 뭐 물론 뭐라고 하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 제 이번 신상 뭐 샀네? 로고를 굳이 보지 않아도 알거든요. 어? 저거 거기 거잖아? 이번에 나온 신상인가? 약간 요런 느낌? 네 그런 거를 약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품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로고 빵빵빵빵 요런 걸로 해갖고 나 명품 입었어 요런 걸 티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게요. 한병희님이 개인적으로는 젠더리스 룩은 살짝 오버하게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버버리 핏은 정핏에 가까워 보이고 버버리 브랜드 자체가 트렌디와는 모르겠습니다. 저 제품이 막 예뻐 보인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치마 어울리게만 코디하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변 친구들 물어보면 대부분 싫어하는 반응이었지만 결국 어떤 스타일에도 호불호는 갈리니까요. 시선이 중요한가요? 저도 스커트 팬츠 조만간 구매하려고 같이 도전해봐요. 한번 도전해보고 후기 올릴게요. 일단 매장에는 결제 보류하고 주문만 해놓았어요. 최후의 보류랄까요? 아하 보류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비추천입니다. 올려주신 게시글인데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데일리 룩 토크! 남친 룩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남친 룩 느낌으로 입은 건데 오피스 룩 느낌이라네요. 유유.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우터, 버버리, 상의, 팬디, 벨트, 에르메스 H 벨트, 하이, 늘바람 매트 사진을 보시면 번개 모양으로 포인트를 신발, 지방시, 어반을 신으셨어요. 이 착장 하나에 차 한 대가 있어요. 상의, 폴스미스, 하이, DKNY, 신발, 토즈, 코트, 벨트, 시계, 동이라며 핏끝이 보이는 팔찌는 루이비통 실버 라킷입니다. 네, 남친 룩 하려고 더비도 사고 팔찌도 했는데 회사 가야 할 것 같은 룩이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한번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아 요즘에 카페 댓글 왜 이렇게 웃겨요? 마르젤라 님이 형님 미천한 제가 형님 코디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형님. 형님 회사원이신데 아 회사원이신가요? 그 회사 어디예요? 저도 취직하면 안 될까요? 취업할래요. 그 댓글들 다 할 말이 많은데 형님 온라인 구매 주로 하시나요? 오프라인 구매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쇼핑 해본 적 없어요. 주로 새로운 세계에서 구매해요. 분노석도 애용하는데 아 온라인 쇼핑을 잘 안 하시는군요. 이분 왠지 백화점 VVIP이실 것 같은데 형님 제가 박예선님께 퍼스널 쇼퍼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같이 쇼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저는 마크와이님이 혹시 괜찮으시다면 직접 만나서 쇼핑을 도와드리는 컨텐츠 아주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다면 제 이메일로 집에 갖고 계신 옷들을 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조합을 싹싹싹싹 해갖고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둘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다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벨트가 뭔가 올드해 보이고 나 이런 명품 룩 있다 룩 같은데요? 셔츠 대신 슬리브나 니트, 바지는 슬림핏 말고 테이퍼드 핏으로 고고 무캐님이 31살 아재라 올드하죠. 아, 31살이시군요. 31살 아재 아닙니다. 40대부터 아재입니다. 동갑입니다. 31살이 아재라뇨. 오빠예요. 오빠. 31살이요. 오빠. 제가 곧 있으면 저는 그러면 아줌마예요. 아줌마. 저는 지금 아줌마예요.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그냥 백화점 가셔갖고 뭐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있다.
그럼 거기서 사진 있는 거 그거 직원분한테 그거 보여주세요 하신 다음에 위아래 셋업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빵이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막 너무 막 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그렇고 그냥 세트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빵 느낌인 것 같고, 남친룩 스타일을 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벨트에 대해서 많이 올드한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게 벨트가 참 좋은 벨트긴 한데 오피스룩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룩북 마네킹 그대로 구입? 네 맞아요, 요거 그대로 주세요. 네. 그리고 바지를 댓글을 또 청바지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청바지로 입으셔도 저는 더 남친룩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 바지가 핏이 약간 아래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스키니 핏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아까 댓글처럼 테이퍼드 핏, 약간 일자 핏 같은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바지 핏을 좀 일자 핏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사진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셔츠를 약간 걷었을 때 그 브랜드 요 그 느낌이 보이잖아요. 요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교복에서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소매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차라리 저는 톰 브라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을 걷었을 때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카라가 열렸을 때 여기에 살짝 톰 브라운 느낌이 살짝 보이는 그런 거나 이렇게 뒤에 백 로고 같은데 톰 브라운 느낌이 살짝 나오거나 그런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이대가 좀 있으시면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그런 브랜드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이게 브랜드 나와야 돼 라고 하시면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조금 그런가? 이렇게 풀었을 때 살짝 보이는 이 톰브라운의 향기 아니면 뒤에 살짝 로고가 딱 보인다 이런 느낌, 그냥 이런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청바지에 막 루즈한 핏에 막 맨투맨 막 입고 백팩 메고 막 그런 스타일보다는 약간 이태리 감성의 남친룩을 그런 식으로 입으시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정한 그런 셔츠에다가 넥타이 같은 걸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토트백 같은 걸로 해서 약간 살짝 좀 들어주고 청바지 같은 것도 좀 더 일자 핏의 그런 청바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너무 영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네 여러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말씀드린 컨텐츠니까 그냥 너그러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막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런 남자 옷 이런 거에서도 잘 몰라요. 근데 남성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네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